안녕하세요. 언덕 밑에 하얀잼입니다. 오늘은 공업용 미싱에 보빈으로 미실을 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미실을 좀더 빠르게 감을 때 사용되는 보빈 와인더 없이도 원하는 색으로 미실을 바로 감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 미싱에는 기본적으로 제봉을 하면서 미싱 페달을 밟게 되면 자동으로 미실을 감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미실을 감아 볼 건데요. 자, 미실 준비해서 실 거리에 먼저 걸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자, 이 뒤에 구멍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 자, 원판과 원판 사이에 요 실을 껴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보빈에 실을 몇 바퀴 걸어 주세요. 끼워서 자, 요것만 요 안쪽으로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원판과 원판 사이에 요 실을 잘 안쪽으로 땡땡하게 잘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실이 이렇게 감아지면서 실이 헐겁게 감겨요. 그러니까 요 부분 제대로 안쪽으로 바짝 잘 들어갔는지, 원판과 원판 사이에 잘 들어갔는지 요거 꼭 확인하시고 난 후에, 자, 이제 재봉을 그냥 평상시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 얘는 알아서 감겨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재봉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뚱뚱해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정도 감겼다, 많이 감겼다, 적당히 감겼다 하면 요 고리 부분이 뒤로 탁 자동으로 젖혀져요. 그러면 그때 잘라서 따로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실이 어느 정도 감겼는데 얘가 뒤로 안 처진다 할 경우에는 지금 요 나사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거 기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요 나사가 딱 중앙 정도에 있어요. 중간 정도. 얘와 얘 사이 중간 정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기고 딱 사용할 만큼까지만 요 정도 감기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얘가 고리가 뒤로 싹 빠지거든요. 근데 얘 고리가 이 나사가 너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얘가 좀더 많이 감기거나 아니면 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실이 너무 좁게 감긴 상태에서, 많이 안 감긴 상태에서 그냥 이 고리가 뒤로 탁 젖혀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 적당히 걸어지지 않았는데 실이 감기지 않았는데 고리가 자동으로 빠지거나 안 빠진다 할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만 이제 참고를 해서 실을 기본적으로 이제 재봉할 때는 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봉을 하면서 미실이 감기기 때문에 좀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당장 급하게 다른 색상의 미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조금 불편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보빈 와인더를 많이들 쓰시는데, 자, 보빈 와인더 없이도 좀더 빠르게 이번에는 미실 감는 방법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원리가 미싱 페달을 밟으면 미실이 감겨요. 그쵸? 그러면 자, 이럴 때 그냥 요 실만, 윗실, 실만 이렇게 빼놔주세요. 빼놓고 그냥 페달만, 빈 페달만 닫는 거예요. 감기죠? 보이시나? 보세요. 지금 미싱 페달, 실, 지금 여기 바늘에서 뺐고, 그리고 감기고 있죠? 빈 페달만 밟아도 감겨요. 대신에 실을 빼놔야지, 안 그러면 미실하고 계속 엉켜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빈 페달만 밟아서 급하게 다른 색깔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근데 이거 혹시 바늘이 계속 헛바늘 도는 게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 빼고 그냥 미싱 페달만 밟으셔도 감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감아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빈 와인더 없이 공업용 미실 빠르게 감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공업용 미싱이 있어도 가정용 미싱을 이 단축구멍 용도로 해서 서브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같은 이유에서 이 가정용 미싱을 갖고 있는데, 이 가정용 미싱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에 보면 미실 감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가정용 미싱, 미실 감는 기능이긴 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공업용 사절 보빈이에요. 사절 기능이 있는 미싱이라 사절 보빈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요 보빈을 사용을 하는데, 자, 요 보빈 같은 경우에는 요 고리에 일단은 이렇게 맞아져요. 그치,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이 위쪽에 요 정도만 걸리기만 해도 지금 이 과정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예 안 걸어진다 할 경우에는 솔직히 이 과정은 비축.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저기 위에가 걸어진다는 전제 하에 걸어지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훨씬 편하기는 해요. 자, 방법은 가정용 미싱, 미실 감는 것과 똑같아요. 자, 위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근데 대신에 이 밑에까지 쭉 내려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눌러도 헛돌아요. 그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만 요만큼만 걸어서 옆으로 밀어주세요. 딱 요 봉 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 어느 정도 감아지고 난 후에는 너무 팽팽하게 감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미실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른 때 감았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잘라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과정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업용 미싱 그냥 빈 페달 밟아서 하는 거는 저는 좀 걱정병이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이 방법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공업용 보빈하고 사이즈가 맞는 분이 계시다면 가정용 미싱도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엄청 편하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공업용 미싱에 미실 장착할 때에는 자, 이 북집에 보빈을 자,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홈 있죠? 여기 끼우고 실을 이 위쪽에 홈 있어요. 이렇게 빼놓고 난 다음에 자, 침판 옆에 열어주시고 여기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안쪽에다가 탁!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열어볼게요. 자, 안쪽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이 고리 있죠? 얘를 보통 이렇게 빼요. 그래서 지금 장착했잖아요. 이 안에 보빈 넣고 아까 그렇게 난 다음에 요 안쪽에 홈이 있어요. 홈 보이죠? 거기 홈에 얘 고리 앞쪽 걔를 맞춰요. 그리고 탁 요렇게 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몇 번 손에 익으면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고 이게 보통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밑에 여기 손을 넣어서 빼고 바로 이 홈에 탁 맞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기는 해요. 자, 이 상태로 해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업용 미실 감는 기본적인 방법과 좀 더 빠르게 감는 방법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해서 작업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